15장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줄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. 하고로 명활 대보 장엄고 기국중에는 이 보살로 위 대보고니라. 그러면 아 좋은 말이네요.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 이름이 가로되 대보장엄이냐. 왜 대보장엄이라고 그 시대 연호를 갖다가 대보장엄이라고 연호를 그렇게 지었느냐. 큰 보배로 장엄됐다. 왜 그러냐면 그 나라 가운데는 이 보살로서 대보를 삼는 까닭이다. 그랬어요. 보살로서 대보를 삼는다. 아, 금은 보화로서 대보를 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대보로 삼는 것도 아니고 뭐 석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큰 보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가 오래된 어떤 뭐 무슨 고적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보로 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는 보살이 보배입니다. 보살이 보배. 네. 아, 이 경전에 쓰나 이런 말 볼 수가 있죠. 보살이 보배예요. 보살이. 예. 보살행 잘하는 사람. 남 배려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 잘 닦고 인리예지 잘 지키고 또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파되도록 많이 이렇게 그런 그 운동을 같이 펼치고 이게 보살이거든요. 이게 보살인 거라. 그런 사람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거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보살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버글버글 해야 돼. 가도 막 이리 가도 보살이고 저리 가도 보살이고 전부 남 배려하고 남 먼저 생각하고 어디 뭐 차를 몰고 길가에 나가도 앞에 가시라고 앞에 가시라고 서로 앞에 가라고 양보하다가 막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늦기도 하고 이쯤 돼야 된다니까. 서로 앞에 가라고 양보하다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늦고 말이야. 그 어디에 저 지하철 같은 거 뭐 차 탈 때도 서로 먼저 타시라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내가 이제 좋은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. 그거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이제 보시 가운데 무제칠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돈 안 들고 하는 일곱 가지 그 보시, 나눔, 베품. 그런데 이제 그 우리는 돈 하면 벌써 신경이 쓰이잖아요. 돈 안 드는 일곱 가지 보시가 있다. 거기에 보면 이제 화한 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아주 웃는 얼굴.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, 친절한 말.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상좌시가 있어. 지하철 같은 거 뭐 탔을 때 좋은 자리,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. 그것도 큰 보시라고 해놨어. 그 일곱 가지 보시 중에 그런 거 해놨거든요. 그래, 어디 공원에 가서도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, 다른데 이제 제일 이제 안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도록 하면. 가서 잘 놀고, 복은 복대로 짓고, 집에 돌아오면은, 통장에 그냥 돈이 그득하게 쌓여있는 거예요. 어디 볼일 보러 나갔다가 그 저기 지하철에서 그 자리 한번 양보 잘하면 집에 돌아오면 통장에 돈이 그득하게 쌓여 있는 그 도리를 모르는 거야. 그 꼭 액수가 적혀야만 그 돈이 아닌 거예요. 살다 보면은 그걸 느낀다니까. 그걸 느끼게 돼요. 그래 그런 것을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일찍이 그건 말씀하신 거라. 그건 정말 불설로서 그 안부 있는 그런 건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질 보시도 이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보시죠? 법 보시. 그렇지 법 보시. 예, 그래 법 보시 모르면 여 무슨 쓰는데요? 헛다닌 거야. 법 보시. 그 법 보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 또 오늘 법화경 사용한 날이니까 가자. 그가 뭐든지 주는 것도 많고 환경도 좋다. 차 소리도 안 들리고 공부하기 참 좋은 곳인데
편안하게 가서 공부하자. 오늘 뭐 출가일, 부처님 출가일이면 뭐해? 내가 출가해야지. 내가 마음으로부터, 욕심으로부터 출가하고, 번뇌 망상으로부터 출가하고, 온갖 번민, 아무것도 아닌 거 아주 소소한 일 때문에 그저 고민하던 그런 그 어떤 번뇌로부터 출가하고, 그거 가서 부파경 한 구절 쓰면 그런 걸로부터 출가하니까, 진짜 그게 이제 부처님 출가일을 잘 기념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, 구원하는 거. 그게 큰 법보시요. 그 법회에 데려오는 거, 이게 법보시라고 내가 늘 이게 강조하잖아요. 뭐 그게 돈 듭니까? 귀찮았어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.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 거야. 나는 네 정성이 갸륵해서. 그리고 귀찮아서 한번 간다. 뭐 이 정도로 권해야 돼. 그 저기 저 다른 종교에서는요. 하도 권해서 귀찮아서 가는 사람들 많아. 워낙 때를 써서 하니까 귀찮았어. 내가 저기 전번에 저 남부민동에 시내 좀 산 적이 있는데 3일이 멀다 하고 그 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딘지 아시냐고 내가 물어. 아 절이죠 이러고 있는 거야. 여기 어딘지 혹시 아느냐고 하면 절이라고 하는 거야. 내가 누구냐 그러면 스님이라고 하는 거 다 알아. 그런데 와서 한 3, 4일 되면 꼭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. 돌아서 그런지 무슨 뭐 왜 그런지 예. 참 이해 안 되는 게 참 그 문제라.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. 도대체 지금 더 이해가 안 돼.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. 아무튼 그렇게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법보시거든요. 그 이제 법보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이제 보시에 대해서 제1조 첫째가 법보시니까 그 다음에 제보시 그 다음에 무애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애시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.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마음 놓이게 해주고 특히 노약자들 노약자들 그 선진국의 노약자 우선을 아주 최고로 쓰잖아요. 그 장애인 노약자를 아주 그 우선으로 대접하잖아요. 어디 가도 그 전에 내가 어느 나라에 그 저기 장애인 하나 도반 데리고 갔는데 그 장애인들에게 우리 일행 한 일곱 명인가가 늘 앞자리에 갔다니까.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단체가 다 그냥 앞자리에 가는 거야. 아 같은 단체라고 일행이라고 하니까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을 다 앞자리에 같이 모시는 거야. 아 이래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 이제 그런 것들도 그게 이제 무에시에 해당되는 거라.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만 이제 앞에 보내고 우리 일행을 따로 뒤에 이제 그 들어보내면 그 사람도 두렵고 우리도 마음 안 놓이는 거야.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. 그 장애인을 제대로 위하려면 장애인하고 일행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같이 들여보내. 같이 앞자리에 들여보내는 거야. 이게 무엇입니다. 그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. 그런 그 보시들이 참 무수히 많은데 이제 그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보살이다. 대보장입니다. 그 말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버글버글 해야 된다. 꽉 차가지고 버글버글 해야 된다. 특히 이제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면 좋겠어요.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할 텐데.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아마 국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. 일단 쓰겠습니다. 하고로 명활 대보장엄고 하고로 무슨 까닭으로
각오로 명할 대보장엄고 이러면서 대보장엄이라고 하는가. 대보장엄과 귀국 중에는 그 나라 가운데는 이 보살로 위대보니라, 대보고니라, 보살로서 큰 보배로 삼는 까닭이다. 참 좋은 말이다. 보살로서. 옛날에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광고도 있지만은 위대보군이라.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끝에 줄 반까지가 한 달락이 되겠네요. 같이 읽겠습니다. 피제 보살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라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요 비불지경이면 무능지자니라 그렇습니다. 저 모든 보살이 거기에 있는 그 나라는 보살로서 큰 보배로 삼는데 그 모든 보살들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라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 나라에는 보살이 버글버글한다. 우리나라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그런 결론이죠. 무량무변 불가사이 헤아릴 수 없다. 한량 없고 가위 없고 헤아릴 수 없다. 산수 비유로 소 불능급이라 그랬어요. 산수 계산해가지고 천만 억조뭐 이렇게 해도 도저히 미칠 수가 없어. 뭐 비유하고도 안 돼.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숫자처럼 많다. 그 비유가 안 된다 이거예요. 소불능급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. 산수와 비유로 능히 미치지 못할 바요. 비불지력이면 부처님의 지혜의 힘이 아니면은 무능지장이라 능히 알 자가 없나니라. 그렇습니다. 부처님 지혜로만이 그 보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. 그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.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참. 정말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자, 쓰시겠습니다. 피제 보살이 무량무변 불가사이라. 피제 보살이 저 모든 보살들이 무량무변불가사이라.
이건 불가사리. 산수 비유로 소 불난 거고. 비유로 소 불난 거고요. 비불지력이면 부처님 지혜의 힘이 아니면은 무능지장이라. 그 다음에 또 한 줄, 다음 줄 중간까지입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야욕 행시 얻은 오화 승족하며 사예 보살은 비초발이라. 그랬어요. 야욕 행시 얻은, 만약에 어디 길을 간다.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보화가 승족이라 그랬어요. 보배로 된 꽃이 발을 받는다. 뭐 땅을 밟는 게 아니고 척척 걸어가면 부처님이 그 탄생할 때 그 그림을 보면은 탄생해서 일곱 발을 걷는데 그 걸을 때마다 꽃이 이렇게 발을 받드는 그런 그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와 같이 보화가 승족이라고 받들 승자 발족자 보배로 된 꽃이 탁탁 이렇게 피면서 발을 이렇게 착실히 이렇게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. 또 차제 보살은 비초발이라 그랬어요. 이 모든 보살들은 초발이 보살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초발이가 아니다. 처음 뜻을 낸 이가 아니다.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모두 오랫동안 덕을 심었고 보살행을 많이 오랫동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거기까지 읽었는데 초발이 보살은 처음 이제 신심내고 발심한 보살은 비록 보살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얼떨떨하고 그렇고 이제 선행을 하는데 또 남을 배려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가 못하죠.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 숙달이 안 돼서 익숙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보살행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것도요, 처음에는 서툽니다. 근데 이제 자꾸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집니다. 그 뭐든지 그렇죠.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초발이 보살, 뭐 그 초심 보살, 뭐 그런 그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어느 분야든지 다 초발이 보살이 있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살이 이렇게 많은데 무량무변 불가사의하고 산수 비유로 능히 미치지 못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서야 겨우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은데 그들이 어디 갈 때마다
보비로 된 꽃이 척척 발을 받쳐주고, 그 상상만 해도, 참 신기한 그런 그 세상이죠. 그런 아주 이상 세계를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. 자, 쓰시겠습니다. 야교옥 행시여든, 만약, 걸어갈 때거든. 야욕 행시 어떤 부화승족 하며 승족하며 차지의 보살은 이 모든 보살들은 그들은 비초발이라 초발이가 아니다. 처음 뜻을 낸 사람이 아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, 그, 전번에 그 원리성 보살이 그 보시한 사경책 모두 다 가져가셔 잘 모셔놨어요. 모셔놓으면 안 되지. 써야지. 그리고 오늘 그 처음 오시거나 아직 그 책을 못 받은 분은 저기 우리 사무장 보살님이 챙겨드리세요. 한 벌씩. 저기 부파경 사경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한 것이니까 다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더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다 주소 있으니까 사시면 되고 불교 서점에서 사도 되고 그러니까 한 벌씩은 다 여기서 제공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책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사경하고 아이들도 좀 사경해보라고 시키고 그러세요. 그 얼마나 사경하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까? 예.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